박사님께서 만든 위대한 발명품 맛이 어떠냐? 송충이 폭탄 발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그만둬! 응? 드디어 나타났구나 슈퍼잭! 네 녀석의 버릇을 고쳐주마! 이거나 받아라! 그만 그만! 더 이상은 못 보겠다! 당장 꺼! 당장! 네, 레어 박사님! 왜? 도대체 왜 나만 슈퍼잭한테 매번 당하는 거냐고! 그만 보여주고 빨리 꺼버려! 네, 엘레오 박사님! 이상하네, 왜 다시 켜지지? 레오 박사! 엄마야! 누구냐, 넌? 난 고대 마왕 타이탄이다! 타이탄? 슈퍼잭을 이기고 싶은가? 뭐야? 이거 장난전 아니야? 뚱뚱치킨 당장 화면 떠! 차근! 장난전 아니야! 이걸 보아! 조건! 역시 한눈에 알아보는군! 그래, 이건 고대의 기술이 담긴 설계도다! 그런데 넌 대체 누구냐? 도대체 왜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엄청난 설계도를 보여주는 거지? 아, 그냥 받아, 레오 박사! 레오 박사님, 뭔가 의심스러운데요? 저 녀석이... 착한 친구잖아! 저걸로 슈퍼잭을 못 지를 수 있겠어! 오레오레요! 레오 박사가 내 뜻대로 움직여줘야 할 텐데. 오, 낮잠 잘 시간이군. 낮잠은 햇빛을 쬐며 자는 게 최고지. 신난다. 시합에서 지는 사람이 대신 숙제해주는 거다. 물론이지. 자, 준비. 하나, 둘, 어? 저게 뭐지? 어? 나 먼저 간다! 어? 뭐야! 반칙이잖아! 속았지! 상쾌한 햇빛과 공기! 난 일광욕이 제일 좋아! 와! 비켜요! 비켜! 아저씨, 괜찮아요! 론, 괜찮아? 근데 저 아저씨는 누구야? 아, 늘 혼자만 다니는 소심한 두더지 아저씨. 감히 날 공격해? 이게 바로 고대의 설계도로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킨 레오봇이다! 이번엔 더욱 심하게 괴롭혀주지! 오레오 오레오! 받아라! 공포의 땅흔들기! 괴롭히고 있어요.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잭 출동이다.
못된 짓은 당장 그만둬! 마을이 온통 엉망이 됐잖아! 어? 슈퍼잭, 니 녀석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준비한 업그레이드 공작을 보여주지. 자, 간다! 지금 상태론 안 되겠어. 응? 슈퍼 냠냠 요리로 팔의 힘을 강화시켜 레어봇을 물리치자. 응. 팔의 힘을 강화시키려면 달걀이 필요하지. 달걀의 단백질, 우유의 칼슘,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오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달걀 3개. 신선한 우유 150ml,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냠냠 오븐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촤!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달걀 채소 오븐구이. 하지 마라! 슈퍼잭 버텨봐야 소용없다! 받아라! 고대의 기술! 안돼! 슈퍼냠냠 나와! 오, 자 좋아! 그렇다면 마지막 단계까지 파워업! 슈퍼잭 포기하는 게 어때? 이번엔 내가 이겼어! 오레오레요! 이거 왜 이래? 고장났잖아! 이게 뭐야! 뭐지? 저 바보 녀석! 파워를 갑자기 올리니까 로봇이 터지지! 화가 난다! 아저씨! 어? 아저씨! 안 다치셨어요? 이런 애들한테 당하다니! 어? 두고 보자. 다음엔 반드시. 아저씨, 괜찮으세요? 슈퍼잭 두고 보자. 화가 난다. 엄마, 어? 사탕 하나만 사주세요. 사탕?
설렁탕? 아까 하나 먹었잖니. 하루에 한 개씩만 먹기로 엄마랑 약속했지? 그럼 잠깐 구경이라도. 안녕 잭. 안녕 헨젤. 그랬지. 그게 다 사탕이야? 헨젤 오빠가 사줬다. 맛있겠지. 나도 사탕. 사탕 사주세요. 한 개만. 딱 한 개만. 엄마. 좋았어. 뚱뚱 치킨. 네, 레오 박사님. 왜 아무렇지도 않지? 이상하네. 맛있어. 뭔가 잘못됐나? 꼬꼬! 저도 사탕 주세요! 그럼 그렇지.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이 실수했을 리가 없지. 자, 너도 아... 꼬꼬 치킨 살려! 거기서! 나 사탕 더 줘. 이젠 없어. 다 먹었잖아. 또 먹고 싶은데. 우와, 사탕이다. 그래, 같이 가. 행사 손녀 여러분, 이 천재 레오 박사 환영. 설탕 뿌려가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높은 기념으로 이 맛있는 과자들을 모두 공짜로 다 드립니다. 안 돼. 엄마가 단 거 많이 먹지 말랬죠. 그럼 조금만 먹어볼까? 좋아. 많이 많이 먹어라. 누가 좀 도와주세요! 마을에 사건이 생겼어. 아니, 모두 다 풍선처럼 빵빵해졌어요. 헨젤, 그레텔!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잭 출동이다. 오빠!
내 뒤에 꼭 붙어있어 그랬대? 꼬꼬 어떻게 재밌게 놀아줄까? 꼬꼬 당장 멈춰! 꼬꼬 슈퍼잭이다! 꼬꼬 슈퍼잭! 꼬꼬 슈퍼잭! 현재 그랬대! 괜찮아? 움직일 수가 없어! 조금만 참아! 금방 다녀올게! 조심해, 잭! 우와! 아니야, 엄마가 하루에 한 개만 먹으랬어. 여기엔 엄마가 없잖아. 괜찮아, 괜찮아. 안 돼! 안 먹을 거야! 못 참겠다! 정의 슈퍼잭이 남의 것을 우적우적 뜯어 먹다니 실망이군. 어떠냐? 빵빵해진 기분이?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의 위대한 발명품 빵빵 바이러스의 위력이다. 어레어레요. 그럼 이 과자들이 전부 빵빵 바이러스에 걸린 과자들이란 말이야? 뚱뚱 치킨 슈퍼잭을 혼내줘라. 피해야 해. 독수리 슈. 고고고. 아이고 재밌다. 어리 어리야. 지금 상태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몸에 바이러스를 없애자. 몸에 바이러스를 없애려면 비트가 필요하지. 비트의 베타인, 올리브 오일의 불포화 지방,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오이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비트 한 개. 올리브 오일 90ml,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 냠냠 그릇에서 골고루 섞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 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 냠냠 비트 샐러드. 슈퍼 냠냠 파워! 놀라게 해서 미안. 아니 어떻게 된 거지? 가더라 빵빵 게임. 절대 맞으면 안 돼. 슈퍼잭, 비행선의 구멍을 막아버리자. 알았어요. 저기 좋겠다. 슈퍼 냠냠 파워! 슈퍼잭 두고 보자. 그랬대. 슈퍼잭, 오늘도 덕분에 모두를 구할 수 있었어. 언제나 고맙구나. 당연한 일을 한 건데요, 뭐. 자, 이건 선물이다. 와, 사탕이다! 이제 당장 그만! 불꽃 튀는 대결!
이건 여기다 꽂고 이렇게 하면 레오 박사! 지금 거울 가지고 장난할 때야! 드디어 완성됐다!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의 위대한 발명품! 전 뭐든지 다 알고 있는 척척박사 거울입니다. 좋아! 척척박사 거울! 세상에서 제일 멋진 게 누구지? 슈퍼잭입니다. 뭐?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건? 그것도 물론 슈퍼잭입니다. 무슨 소리야? 척척박사 거울, 너 고장난 거 아니야? 박사님, 거울의 답이 정확해 보입니다, 꼭. 좋아, 그럼 하나만 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건 누구지? 그건 바로 잭의 엄마, 메이입니다. 뭐라고? 다른 건 다 참아도 나보다 똑똑하다는 건 절대 못 참아. 너 부숴버릴 거야. 박사님, 참으세요. 그럼 좋아. 누가 더 똑똑한지 제게 엄마랑 나의 대결이다. 그럼 당장 출동이다. 오래 오래요. 좋아 얘들아, 오늘은 이 산속에서 맛있는 과일들을 따가자. 야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과 따러 가야지. 난 딸기 딸래. 그럼 난 파인애플. 론, 파인애플은 열대 과일이라 여기서는 구하기 힘들 텐데. 걱정 마세요, 제가 꼭 구해올게요. 그래. 그럼 이 근처부터 찾아보자. 네! 잭! 잠깐 기다리렴. 혹시 모를 비상상황을 위한 슈퍼 냠냠 도시락이야. 와, 고마워요, 엄마. 그럼 나도 찾아볼까? 파인애플아, 어디 있니? 레오 박사가 왜 여기 있지? 잭한테 알려야 해. 여기 있었군. 딱 거울이 얘기한 대로야. 아니 넌 레오 박사? 나 레오 박사가 당신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결투? 누가 더 똑똑한지 이 레오 박사랑 대결해 보자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잭! 큰일이야! 레오 박사가 나타났어! 정말? 이런, 어서 상황을 알려야겠어. 아빠, 레오 박사가 또 못된 짓을 꾸미는 것 같아요. 큰일이군, 서둘러야 해. 슈퍼젯 출동이다. 야! 겟! 자! 엄마에게도 빨리 이 상황을 알려야 해. 그건 나한테 맡겨. 플래시 파워! 또 큰일 났어, 슈퍼잭! 너희 엄마가 사라지셨어! 사라지셨다고? 슈퍼잭, 내가 하늘로 띄워줄 테니까 네가 직접 찾아봐. 완다, 파워! 이런, 나무 때문에 가려진 곳이 많아서 잘 안 보여. 어떡하지? 엄마를 찾을 수가 없어. 슈퍼잭, 슈퍼냠냠 파워로 엄마의 위치를 알아낼 수 없을까? 아, 맞다! 엄마가 준 슈퍼냠냠 도시락이 있었지. 슈퍼잭, 슈퍼냠냠 요리로 청력을 강화시켜 엄마를 찾아보자. 청력을 강화시키려면 문어가 필요하지. 문어의 타우린, 올리브 오일의 불포화 지방,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오야! 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은 문어 150g,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올리브 오일 조금. 슈퍼 냠냠 오븐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 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 냠냠 문어꼬치. 슈퍼 냠냠 파워! 엄마의 목소리에 집중하자. 슈퍼 냠냠 파워! 어? 저기야! 저쪽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토리아 공식 사회자 허크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자를 정하는 메이 선수와 레오 선수의 대결인데요. 이봐, 빨리 진행하라고. 아, 좋아요. 그럼 첫 번째 대결은 스토리아 퀴즈입니다. 날 이길 순 없을걸. 곧 알게 되겠지. 동화 백설공주에서 마녀가 백설공주에게 준 과일은? 정답 수박. 아닙니다. 정답 사과. 네, 메인님 정답입니다. 야호! 나도 아는 거였거든. 어? 다음 대결은 다른 그림 찾기입니다. 그림판에 있는 세 개의 그림 중 다른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아하, 정답은 2번. 아닙니다. 정답은 1번이요. 네, 메이님 맞췄습니다. 야호, 또 이겼다. 왜 1번이야? 박사님, 문제를 똑바로 보세요. 뭐라고? 꾹꾹. 마지막 대결은 300점짜리 퍼즐 맞추기입니다. 좋아. 이번엔 꼭 맞춰서 역전해 주겠어. 준비. 자, 시작! 뭐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안 돼! 좋아, 다 했다! 거의 다 맞췄는데 아깝다. 레오 박사가 이겼습니다! 이겼다! 만세! 누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지 겨루는 대결 우승자는 레오 박사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 예! 오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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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레오. 예! 퍼즐이 잘못됐어. 레오 박사, 이건 반칙이잖아. 이건 천재적인 답인 거라고. 반칙이 아니라. 레오 박사님, 반칙은 안 됩니다. 레오 박사의 반칙 패로 우승자는 메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야호! 안 돼, 무효야, 무효. 뭐가 무효라는 거야? 대결에서 내가 이겼잖아. 몰라, 몰라, 몰라.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건 무조건 나라고. 뚱뚱 치킨, 어서 가서 저 트로피를 뺏어와. 네, 레오 박사님. 왜 이래? 가까이 오지 마. 엄마. 안 돼. 어디 갔지? 야. 뭐야? 야. 오늘 과일 따기는 어떡하고? 제발요, 엄마. 무술 먼저 가르쳐주세요. 앞으로 사부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부님! 뭐? 오늘은 얼마 쓸까? 하나,
어? 이제 슬슬 점심 먹을 시간인 것 같은데. 다 준비해 왔죠.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한 소풍 도시락. 우와. 역시 우리 여봉이 최고라니까. 정말 맛있어요. 벌써 다 먹었잖아. 잠깐, 이건 안 돼요.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위한 슈퍼냠냠 도시락이라고요. 엄마, 바다에는 언제쯤 도착해요? 앞으로 2시간은 더 가야 할걸? 2시간이나요? 아빠, 재밌는 거 하고 놀아요. 잭, 이게 다 뭐니? 아빠, 엄마랑 같이 놀려고 가져왔어요. 퍼즐 게임은 어딨지? 승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잠시 후 여러 개의 터널을 통과하오니 어두워지더라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캄캄해서 하나도 안 보이네. 와! 아빠, 저랑 퍼즐 게임 해야죠. 엄마까지? 엄마! 엄마! 에이, 두 분이 장난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손전등이 어딨더라? 님이 접수했습니다. 나머지 승객 여러분들은 조용히 잠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오래요. 뚱뚱 치킨, 빨리 하지 못해? 승객들을 어서 잠재우란 말이야. 큰일이야. 아빠, 엄마, 레오 박사가 기차를 훔쳐가려고 해요. 부추만두. 안 되겠어. 나 혼자서라도 레오 박사를 물리쳐야겠어. 좋아, 슈퍼잭 출동이다. 일단 조종실로 가보자. 아차! 깜빡했다! 자, 다녀오겠습니다! 맛있겠다! 이런 못된 짓은 당장 그만둬! 꺼꺼! 슈퍼잭이다! 꺼꺼! 꺼꺼! 서둘러야겠어! 드디어
드디어 기차가 내 손에 들어왔다. 어릴 때부터 정말 정말 갖고 싶었는데 매일매일 타고 다녀야지. 오래요 오래요. 레오 박사님. 슈퍼잭.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그만둬. 기차 안에 승객들이 위험하다. 시끄러워. 이제 이 기차는 내 거거든. 받아라 수면 광산총. 브레이크를 당기면 되지. 멈춰! 멈추란 말이야! 이대로 가다간 바위에 부딪히겠어!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책임져! 책임지라고! 역시 난 천재야. 어려 어려 슈퍼잭 이대로 안녕이다. 슈퍼카 뒤에서 기차를 멈춰줘. 거리가 부족해. 바위를 키워야겠어. 하지만 아빠 엄마는 잠들어 있는데. 아! 엄마의 슈퍼냠냠 도시락. 몸에 힘을 키우려면 감자가 필요하지. 감자의 탄수화물, 올리브오일의 불포화 지방,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호이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감자 두 개, 올리브 오일 넉넉히,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냠냠 오븐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감자구이. 잘 잤다. 어? 어? 기차가 멈췄잖아. 저건 뚱뚱 치킨?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 정신을 차려보니 다들 잠들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경찰서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레오 박사가 승객들을 잠재우고 기차를 훔쳐가려고 했지 뭡니까? 하지만 우리의 슈퍼잭이 레오 박사를 몰래치고 기차를 멈춰줬어요. 그런데 슈퍼잭은 또 언제 사라졌지? 네? 슈퍼잭이요? 잭, 구해줘서 고마워. 이겨라 슈퍼잭!
탈탄!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난 스토리아의 왕이 될 계획을 세웠었다. 왕? 그 망가진 레오봇으로 말이야? 레오 박사, 넌 고대 기술의 진정한 위대함을 모르고 있어. 그레이트 레오봇의 진짜 성능을 보여줄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줄까? 그레이트 레오봇은 주변의 물질을 흡수해서 더 강력해질 수 있지. 이게 바로 진정한 고대의 기술, 거대한 그레이트 레오봇이다. 저 녀석이 왕이 되는 걸 막아야겠어. 레오 박사님, 방법이 있어요? 에? 타이탄이 놀라운 것을 보여줬으니 나도 알려주어야지. 역시 준비하고 계셨군요. 슈퍼잭이 이겨줄 거야. 어? 오래요, 오래요. 슈퍼잭이 힘을 너무 많이 써서 당분간 회복하기는 힘들겠어. 슈퍼잭, 미안해. 괜히 혼자 나서서. 나도 미안해. 같이 힘을 합쳤어야 하는데. 아니야. 그레이트 레오봇이 그렇게 셀 줄 몰랐잖아. 어? 어머, 타이탄이 또 광장에 나타났어요. 그네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잭, 출동이나. 저도 같이 갈래요. 아직은 안 돼. 걱정 마, 우리가 막고 있을 테니까. 넌 회복에만 집중해. 그래도 괜찮다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어, 빨리 회복해서 따라갈게. 그래, 슈퍼잭. 어? 아니, 레오 박사가 에? 통신을 요청하고 있어요. 레오 박사가? 레오 박사, 도대체 타이탄과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 무슨 엉뚱한 소리야? 난 타이탄이랑 한편이 아니라고. 거짓말하지 마. 정말이야, 타이탄이 왕이 되는 건 나도 싫다고. 도움이 될까 싶어서 연락한 거야. 자, 이건 힘을 되찾고 신비한 능력이 생기는 고대의 요리 레시피다. 어서 받아. 저 비법대로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당연하지. 마을 녀석들을 괴롭힐 때 쓰려던 자료라고. 좋아. 슈퍼 냠냠 요리로 슈퍼잭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자. 특별한 파워를 올리기 위해서는 우유가 필요하지. 우유에 칼슘, 쌀에 탄수화물, 꿀에 아미노산을 조합한다. 호이야! 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은 우유 200ml, 쌀 50g, 하! 꿀 한 스푼. 슈퍼냠냠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인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쌀 우유 푸딩. 슈퍼잭. 자. 어떡하지? 레오봇이 더 강해졌어요. 이대로는 힘들겠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 우리도 도로 가자. 하지만 슈퍼잭만 두고 갈 순 없어요. 전 괜찮아요. 엄마, 아빠,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하지만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알았다. 쉬고 있어라. 어떠냐, 이 그레이트 레오봇의 힘이! 타이탄! 응? 플래시룬? 어림없다! 전혀 소용없다니까! 받아라! 뭐야!
그런 공격은 전혀 안 통한다고. 응? 어? 또 뭐야? 쭉 타이탄 그만 멈춰. 언제 나타났지? 차! 핫 원더 파워! 플래시 파워! 슈퍼 제트도 별거 아니군. 이제 내 차례다. 와, 개운한데 완전히 회복된 것 같아. 어, 우와, 큰일이야. 나도 빨리 출동을 해야겠어. 어? 어? 어떻게 된 거지? 더 이상 안 되겠어. 우리의 힘만으로는 힘들겠어. 어? 갑자기 지진인가? 저길 봐요! 어? 슈퍼잭! 슈퍼잭? 이럴 줄 알았어. 고대 레시피로 만든 요리가 이렇게 굉장하다니. 슈퍼잭이 어떻게 거대해진 거지? 하지만 나한테는 어림없다. 슈퍼잭! 타이탄! 야! 타이탄! 못된 짓은 그만 멈춰! 그럴 순 없지. 나는 타고!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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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로봇을 타고 왕이 될 거야! 타군! 여기 오면 안 돼! 지금이다! 밀치기 공격! 네? 호이! 이제 마지막 공격이다! 각오해라! 안 돼! 그만해! 슈퍼잭을 괴롭히지 마! 넌 또 뭐야! 저리 비키라고! 타군! 타이탄! 슈퍼잭은 우리가 지킨다! 슈퍼잭은 우리가 지킨다! 우리도 슈퍼잭을 지킨다! 잠깐만! 저 녀석들 내 허락도 없이! 레오 박사님 같이 해요! 어? 난 괜찮아!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어? 좋아. 그렇다면 너희도 함께 처리해주마. 뭐야? 플래시런, 어서 감아. 원더비키, 힘껏 당겨. 여러분. 너희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그레이트 레오봇을 이길 순 없어. 네가 낫다냐? 슈퍼잭! 슈퍼 냠냠! 파워! 이건 안 되지! 물리쳤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친 덕분이야! 무슨 소리? 모든 건 내 레시피 덕분이라고! 만약 내 레시피가 없었다면 타이탄의 부하가 될 뻔했거든! 고마워하라고! 어레어레요! 그래! 고마워, 레오 박사! 그동안 괴롭혔던 건 다 잊었나? 잊을 리가 있나? 이제 다시 열심히 괴롭혀주겠어. 뭐라고? 내 말은 지금은 아니고. 타구! 여기 아프리카야. 우와, 솜사탕 구름이다. 우유에는 냠냠
여러분, 오늘은 야영 체험을 하는 날이에요. 친구들과 함께 힘을 모아 텐트를 쳐볼까요? 네! 얘들아, 도와줘! 유령이 내 짐을 다 빼앗아 갔어! 뭐? 유령? 에이, 이 세상에 유령이 어딨어? 잘못 본 거겠지? 아니야, 바로 눈앞에서 봤는걸? 어떻게 생겼는데? 그건... 속았지? 속았지? 뭐야? 장난친 거야? 세상에 유령이 어딨어? 너희들 표정 진짜 웃긴다! 너 정말? 앞으로는 네 말은 절대 절대 안 믿을 거야! 흥! 놀라는 그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놨어야 하는 건데! 뭐 또 장난칠 거 없을까? 어? 뭐지? 누군가 있는 것 같았는데. 뭐야? 지진인가? 유령이다! 얘들아! 유령! 유령이 나타났어! 내 말 못 들었어! 유령이 나타났다니까! 룬! 너 자꾸 거짓말 할래? 아니야! 이번엔 진짜로 나타났어! 제발 믿어줘! 이제 안 속아! 맛있겠다. 유령이다! 어떠냐? 나의 위대한 발명품 투명 망토. 이걸 뒤집었으면 아무도 볼 수 없게 투명해지지. 너희들도 어서 투명 망토를 써. 네, 레오 박사님. 겉옷도 다 벗어야 완전히 투명해진다고. 전부 다요? 아니, 부끄러운데. 빨리 벗지 못해? 꽝. 좋아, 망토가 벗겨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조심하도록. 온 마을을 엉망으로 만들어볼까? 오래요, 오래요. 유령이다! 진짜로 유령이 나타났나봐. 내가 말했잖아, 진짜라니까. 얘들아, 일단 이곳에서 도망치자. 어서 이 사실을 알려야겠어. 아빠, 학교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아니, 물건들이 공중에 떠다니고 있잖아. 저기 레오 박사예요.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잭 출동이다.
아주 재밌어. 더욱더 엉망으로 만들어라. 당장 멈춰.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그만둬. 모두들 무서워하잖아. 슈퍼잭, 네가 올 줄 알았지. 그런데 뭘 그만두라는 거야? 난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어? 그게... 저리 가! 아니! 난 여기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배낭이 움직이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장난은 여기까지.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아니! 레오 박사가 사라졌잖아! 이거라! 레오 박사? 간지러워! 제발 그만해! 이거나! 너라고! 이쪽이다! 거기서! 여기라니까! 비싸라고! 메이롱, 나 잡아봐라! 어떻게 된 거지?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아. 지금 상태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청력을 강화시켜 레오 박사의 낌새를 알아차리자. 청력을 키우려면 애호박 구이가 필요하지. 애호박에 비타민 A, 올리브 오일에 불포화 지방, 소금에 미네랄을 조합한다. 호이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애호박 한 개. 올리브 오일 넉넉하게.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 냠냠 오븐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 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 냠냠 애호박 구이. 조심해! 투명 망토가 벗겨질 뻔했잖아! 이거 벗겨지면 우리 끝이야! 맨냔? 아하! 그렇단 말이지! 슈퍼카! 도와줘! 자, 간다! 조각력 회오리 바람! 아까는 진짜 유령이 나타난 줄 알고 깜짝 놀랐어. 나도. 얘들아, 거짓말로 장난쳐서 미안해. 앞으로는 안 그럴게. 내가 말했잖아, 이 세상에 유령이 어디. 롬, 뒤에. 뭐? 잭, 너까지 장난치는 거야? 유령이다!
말라버린 스토리야. 레오 박사, 언제까지 너의 그 실패작 등을 계속 봐야 하는 거야? 똑바로 좀 만들어 봐. 타이탄, 이번엔 진짜 날 믿어보라고. 자, 그럼 어디 시작해 볼까? 아, 장미꽃이 바싹 말라버렸다. 어떻게 된 거예요, 레오 박사님? 어떻게 된 거긴?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이 만든 위대한 발명품 슈퍼건조기. 어? 수분을 모두 흡수해서 바싹 말려버리는 무서운 발명품이지. 와, 역시 레오 박사님이십니다. 야, 뭐야? 이럴 수가. 역시 난 위대한 발명가야. 레오 박사님. 나 이젠. 잭, 그렇게 하면 무지개가 생기는 거야? 응, 책에서 봤어. 그런데 왜 안 생겨? 아까부터 계속 그러고 있잖아.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건가? 잭, 물 낭비 그만하고 밭에 물 줘야지. 네. 어? 물이 왜 멈췄지? 다 말라가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땅속의 수분을 모두 흡수해서 스토리아를 사막으로 만들어주겠어. 레오 박사님, 작은 물탱크 안에 스토리아의 물이 다 들어갈까요? 물론이지. 고대의 기술로 업그레이드 시킨 물탱크라서 물을 압축해서 저장한다고. 스토리아뿐만 아니라 바닷물까지 모조리 흡수할 수 있지. 좋아, 레오 봇. 더 세게 쭉쭉 빨아들여라. 오레오, 오레오. 광장이 모두 바싹 말라버렸어요. 이거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젯 출동이다. 말라 모두 엄청 괴로울 거다. 자,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멈춰. 왔구나 슈퍼제트. 기다리고 있었다. 자, 받아라. 뭐야? 우리의 몸은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어 수분이 빠지면 힘을 쓸 수 없지. 너희 몸속에 있는 수분을 모두 빨아들여주마. 몸속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 힘도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 안 돼.
더 이상 싸울 수 없겠어.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몸속 수분을 보충해서 레오 박사를 물리치자. 응? 몸속의 수분을 보충하려면 요거트가 필요하지. 요거트에 카세인, 고구마에 클로로겐산, 레몬즙에 비타민C를 조합한다. 호이야! 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은 요거트 한 컵, 고구마 200g, 신선한 레몬즙 5g, 슈퍼냠냠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인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요거트 고구마 스프! 원래대로 돌아왔잖아. 안 돼. 더 세게 흡수해야겠어. 이젠 소용없어. 어서 친구들을 원래대로 돌려놔. 좋아. 그렇다면 되돌려주마. 그동안 흡수했던 모든 수분이다. 자, 받아라. 좋아. 공격. 물살이 너무 세서 앞으로 갈 수가 없어! 내 몸이 괜찮아졌어! 수분이 보충됐어! 얘들아! 레오봇이 가지고 있는 물을 이용하면 스토리아를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겠어! 좋은 생각이야! 작전이 엉망이 됐잖아! 모르겠다. 너희들 모두 다 날려버리겠어. 최대 출력 물대포 발사. 아까는 방심했지만 이번엔 안 통해. 레오 박사, 도대체 언제 온 거지? 슈퍼제, 무슨 짓을 한 거야? 겁도 없구나. 이까나 받더라. 이런, 팔이 망가져 버렸잖아. 레오 박사, 어서 스토리아를 원래 모습대로 돌려놔. 분하지만 할 수 없군. 도망이다. 미롱. 야구르지. 어려워요. 이런, 절대로 놓칠 수 없어. 얘들아, 도와줘. 알았어. 플래시 파워. 원다 파워! 이제 내 차례야! 슈퍼 냠냠 파워! 야! 응? 교회. 뭐야? 캬! 안 돼! 두고 보자, 슈퍼제! 야! 좋았어! 레오봇이 흡수했던 물이 폭발과 함께 뿌려지고 있어! 얘들아! 저기 좀 봐! 무지개가 떴어! 우와! 정말 예쁘다! 예. 레오 박사, 또 실패하다니! 이젠 때가 온 것 같군! 나 타이탄, 스토리아의 왕이 되어 모두 부하로 만들어주겠다. 왕이 되면 공짜로 맛있는 케이크도 먹고 놀이기구도 타야지. 아이고, 깜짝이야. 타이탄이 왕이 돼서 모두 부하로 만들어버린다. 어이, 조용히 해. 타군! 타이탄, 나 부하 싫어. 내가 왕 할래. 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타군! 무슨 일이야? 아, 이런! 두더지 아저씨! 괜찮으세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입니다. 외출하실 때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큰일이네. 엄마! 어? 친구들이랑 놀다 올게요. 어. 제! 마스크 쓰고 나가렴. 어? 에이, 이거 쓰면 답답한데.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단다. 안 그러면 코도 막히고 목도 아프고 피부에도 안 좋아요. 쓰기 귀찮은데 나중에 쓸래요. 쓸게요. 와, 답답해. 도대체 왜 이런 걸 써야 하는 거야? 잭! 어? 안녕! 어? 마스크 썼네? 이거 오늘 미세먼지 엄청 심하다고 엄마가 쓰라고 해서. 그런데 너희는 마스크 안 써? 마스크 쓰면 예쁜 얼굴이 안 보이잖아. 내 멋진 옷이랑도 안 어울리고. 그런 거 안 써도 괜찮아. 봐봐, 기침도 안 나고 목도 하나도 안 아프고 아무렇지도 않잖아. 그런가? 레오 박사님 만세! 레오 박사님 만세! 뭐 하는 거지? 아치우! 해롱! 레오 박사님 만세! 레오 박사님 만세! 맛있겠다! 아... 레오 박사님 만세! 레오 박사님 만세! 레오 박사님 만세! 레오 박사님 만세! 모두들 왜 이러는 거지? 얘들아, 어서 도망가자! 레오 박사님 만세! 레오 박사님 만세! 어? 생겼어요. 모두들 상태가 이상한 걸? 마치 뭔가에 홀린 것 같아요. 어? 머리에 있는 저건 뭐지? 금리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잭 출동이다. 헤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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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롱.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발명가는 누구? 천재 레오 박사님이십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건 누구? 천재 레오 박사님이십니다. 이제서야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의 위대함을 알아보는군. 해롱해롱 꽃가루를 더욱 멀리 멀리 퍼뜨려라. 당장 멈춰! 네?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그만둬! 모두들 이상해졌잖아! 레오 박사님 마세! 흘러! 리키! 얘들아! 정신 차려! 나야! 슈퍼제! 레오 박사님 마세! 레오 박사님 마세! 슈퍼제! 또 내 계획을 방해하다니! 하지만 이번엔 너도 어쩔 수 없을걸? 스토리아 주민들이여, 지금 당장 슈퍼잭을 잡아라! 슈퍼잭을 잡아라! 슈퍼잭을 잡아라! 슈퍼잭을 잡아라! 안 되겠어! 슈퍼카, 이곳을 일단 피하자! 슈퍼잭을 잡아라! 슈퍼잭을 잡아라! 이따 구해주러 올게, 슈퍼카! 아이고 재밌어. 그래 어디 한번 도망가 보시지. 저건 해롱해롱 몬스터야. 해롱해롱 꽃가루가 몸에 달라붙어 뿌리를 내린 후 정신을 조종하지.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세요. 슈퍼잭을 잡아라. 슈퍼잭을 잡아라. 레오 박사님 만세. 레오 박사님 만세. 지금 상태로는 안 되겠어. 슈퍼냠냠 요리로 폐활량을 강화시켜 해롱해롱 몬스터를 물리치자! 폐활량을 강화시키려면 상추가 필요하지. 상추에 비타민 A, 달걀에 단백질, 소금에 미네랄을 조합한다. 호이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상추, 신선한 달걀 1개,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냠냠 그릇에 차례로 얹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자,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상추 비빔밥. 바람이 다 날아가 버렸잖아. 레오 박사, 이젠 소용없어. 아, 가만두지 않겠어. 해롱해롱 폭탄 공격. 꽃가루를 마시면 안 돼. 그렇다면 슈퍼냠냠 파워!
좋았어. 얘들아. 안녕. 너희들 어디 아파? 아까부터 계속 콧물 나고 목도 아파. 어떻게 뾰루지가 났어? 이게 다 미세먼지 때문인가 봐. 빨리 집에 돌아가서 깨끗하게 씻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어때? 좋아. 우리 친구들도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꼭 마스크를 쓰기로 해요. 레오 박사는 못 말려. 어? 넌 누군데 우리 집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거야? 좀 수상한데? 안녕! 내 이름은 어린 왕자, 소행성 비유길리에서 온 우주신문 기자야. 우주신문 기자? 어? 우주를 다니면서 취재를 하는데 이번엔 스토리아를 취재하러 왔거든. 아... 근데 여긴 항상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롭니? 늘 그렇진 않아. 레오 박사라는 악당이 있거든. 악당? 나 악당 인터뷰가 필요했는데 어딜 가면 만날 수 있어? 글쎄, 가끔 광장에 나타나기는 하는데. 에이, 그럼 못된 악당 말고 아주 예쁘고 착한 슈퍼히어로 원더비키를 인터뷰하는 건 어때? 비키 벌써 갔어. 어, 뭐? 여기에 나타난단 말이지? 어? 이게 뭐야?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의 탱탱불 공격을 받아라! 오레오레오!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이거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젯 출동이다. 악당이 레오 박사구나.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멈춰. 슈퍼제트,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번에 그렇게 혼났으면서 또 탱탱볼을 가져온 거야? 이번엔 금방 물리칠 수 있겠는데? 과연 그럴까? 고대의 설계대로 더욱더 강력해진 탱탱볼 공격을 보여주마. 뭐지? 이번엔 절대 막을 수 없을 거다. 가자! 저 공격을 막아야 해. 내가 할게. 이런. 내가 해볼게. 야! 안돼. 너무 높아서 안 나. 나한테 맡겨. 히야! 차! 히야! 으차! 히야! 차! 오! 고!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냠냠 요리로 점프력을 강화시키자. 응. 점프력을 높이려면 소고기가 필요하지. 소고기의 단백질, 양파의 크루세틴,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오이야! 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은 소고기 300g, 양파 반개,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냠냠 프라이팬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소고기 완자! 안녕하세요. 우주신문기자 어린왕자입니다.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뭐, 인터뷰? 그게 다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이 만든 것들이란 말씀. 그러니까 송충이 폭탄, 길어져라 코가스, 레오봇. 정말 대단한 걸 많이 발명하셨네요. 그런데도 마을 녀석들은 내 천재성을 몰라준단 말이야. 악당보다는 천재 박사로 쓰는 게 낫겠어요. 우주 곳곳에 퍼지는 신문인데 악당보다는 천재 박사님으로 유명해지면 좋지 않나요? 우주 곳곳에? 와. 혹시 악당을 그만둘 생각은 없으세요? 천재 레오 박사는 오늘부터 악당을 완전히 그만두고 발명에만 집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동안 괴롭힌 걸 사과하는 의미로 파티를 준비했으니 마음껏 즐기라고. 어린 왕자, 이제 천재 레오 박사님으로 소개되는 거 맞지? 악당이 아니라? 물론이죠. 파티가 끝나면 바로 신문에 실을게요. 그럼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날 알아보겠구나. 오래오래요. 오래요. 악당을 그만두다니 믿을 수 없어. 잭, 의심은 그만하고 파티를 즐기자. 우와, 저거 맛있겠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 녀석이. 지금 화난 거 맞죠? 아니, 전혀 화나지 않았는데 괜찮아. 참아야 하느니라. 박사님, 그 마지막 남은 케이크 저 주시면 안 돼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라고. 그래, 이 케이크 양보해 줄게. 난 이제 악당이 아니니까. 화도 안 내고 양보도 하다니 정말로 악당을 그만둔 거였네요. 당연하지. 죄송해요. 사실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제! 이리 와! 여기 쿠키 진짜 맛있어! 갈게!
어떡해. 정말 죄송해요. 보자 보자 하니까 이것들이 정말 도저히 못 참겠다. 어? 속이 다 시원하다. 이제 좀 쌀 것 같네. 레오 박사님, 이러시면 안 돼요. 잘 비켜. 우주신문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난 계속 악당할 것 같은. 너희들 모두 괴롭혀주겠어. 오래오래오래오래요. 걸렸나? 부러졌잖아. 아이고 웃겨. 잭, 아빠가 돌뿌리 뽑고 있을 동안 철물점에서 새 갈퀴 좀 사다 줄래? 지금요? 좀 바쁜데. 심부름 다녀와서 놀면 되잖니. 그동안 엄마는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고 있을게. 귀찮은데 조금만 더 놀다가 가면 안 돼요? 자,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뭘로 할까나? 오리오리오! 드디어 완성이다! 이게 뭔가요, 박사님? 잘 봐라! 꺼? 아! 내 선글라스! 역시 난 천재야. 그럼 운마을을 엉망으로 만들러 가볼까? 어려 어려. 조금 있으면 만화 영화 시작할 시간인데 아빠는 맨날 심부름만 시키고. 안녕히 계세요. 아저씨, 갈퀴 주세요. 오, 잭, 아빠 심부름 온 거니? 기특하구나. 네. 자, 여기 있다. 에? 랄랄랄랄랄랄라. 철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전부 내 것이다. 오래오래요. 잭, 어서 여기서 도망치렴. 어서 이 상황을 알려야 해.
자, 후! 아빠, 엄마! 마을이 엉망이 됐어요! 이럴 수가... 철로 된 물건들이 하늘로 떠오르고 있어요! 저 커다란 자석에 모두 달라붙고 있어요!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잭 출동이다! 아, 킥보드다! 아주 좋아. 이 정도면 새로운 발명품도 많이 만들 수 있겠는걸? 당장 멈춰!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그만둬! 마을이 온통 엉망이 됐잖아! 슈퍼잭, 또 나의 계획을 방해하더니 가만두지 않겠다! 어? 자석 광선 발사! 어? 아무렇지도 않잖아? 몸에 쇠붙이가 하나도 없나 보군. 그렇다면... 자, 가더라! 이 정도는 끝도 없어! 그렇다면 비장의 무기를 보여주지! 저건 뭐지? 자석망치의 공격! 망치살이야! 어디 한번 도망가 보시지! 슈퍼잭! 꿀떡처럼 납작하게 만들어주마! 오래 오래 와! 지금 상태로는 안 되겠어! 슈퍼냠냠 요리로 빠르게 움직여서 자석망치 공격을 피하자! 응. 몸을 빠르게 움직이려면 병아리콩이 필요하지! 병아리콩의 섬유질, 필수 영양소인 물, 카레의 커큐민을 조합한다! 오이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병아리콩! 신선한 물 한 컵! 부드럽고 순한 카레가루! 슈퍼냠냠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인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병아리콩 카레! 이번에야말로 놓치지 않겠다! 드디어 슈퍼잭을 해치웠다! 오래 오래요! 레오 박사! 네? 당장 떨어져! 메로메로! 잡고 말티다! 야, 레오 박사! 여기야, 여기! 벌써 지친 거야? 야, 야굴락! 슈퍼잭! 자석망치를 멈추려면 비행정에 달려있는 자석 조종기를 망가뜨려야 해! 알았어요!
슈퍼잼 좋았어. 다 됐다. 새로 사온 갈퀴가 정말 잘 드는걸. 심부름하느라 수고했어 잭. 고맙구나. 이 정도쯤은 식은 죽 먹기예요. 앞으로도 심부름 열심히 할게요. 기특하구나 잭. 그럼 이제 맛있는 점심 먹으러 들어갈까요? 네. 여보, 누워서 텔레비전은 그만 보고 운동을 해야겠어요. 배가 너무 볼록하다고요. 여보, 나예요. 히어로 캡틴 톰. 운동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아빠, 괜찮으세요? 그럼 괜찮고 말고. 야,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레오 박사님. 모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야, 뚱뚱 치킨,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모기로 마을 녀석들을 괴롭히면 되겠군. 역시 난 천재야. 오래오래요. 열심히 단련을 해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겠어. 젊었을 때처럼. 좋았어. 여봉,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더 빨리. 그래, 좋아, 좋아. 레오 박사? 자, 나의 귀여운 모기들아, 왼쪽 화살표를 만들어. 좋아, 그럼 이번엔 오른쪽으로 바꿔.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의 명령대로 잘 움직이는군. 그럼 이제 마을 녀석들을 괴롭혀볼까? 오래요, 오래요. 이거 큰일이군. 어서 상황을 알려야 해. 잠깐만. 혼자 레오 박사를 혼내준다면 대단하다고 하겠지? 날 멋지다고들 할 거야. 좋아. 그렇다면 캡틴 톰 변신! 더 이상은 못 간다. 뭐야 넌?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온 거야? 레오 박사, 나 캡틴 톰이 네 맘대로 하게 놔두지 않겠다. 좋아, 그렇게 원한다면 먼저 상대해 주지. 자, 간다. 어림없어. 이런, 혼자서는 안 되겠어. 슈퍼제트 출동이다!
얘들아, 모기 때부터 먼저 처리하자. 알겠어. 슈퍼카 모기체. 모기약 발사. 강풍으로 날려주겠어. 자,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그만둬. 슈퍼제트. 요 얄미운 녀석들. 하지만 고대의 설계도로 업그레이드된 이 특수전파는 막을 수 없을 듯. 받아라, 특수전파 공격! 아! 뭐야? 아따가 너무 가벼워! 어떠냐? 특수전파로 모은 초소형 모기떼 공격이! 모기들이 너무 작고 빨라서 절대 볼 수 없을걸? 모기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아.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시력을 강화시켜 모기를 물리치자. 시력을 강화시키려면 고등어가 필요하지. 고등어에 비타민 A, 마늘에 알리신, 소금에 미네랄을 조합한다. 바다의 기운을 듬뿍 받은 고등어 한 마리, 마늘 한 숟갈,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냠냠 프라이팬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고등어 스테이크. 좋아, 이제 잘 보인다. 플래시론, 모기떼가 저 나무 밑에 모여 있어. 알았어, 플래시 파워. 원더비키, 네 머리 위로 모기떼가 접근 중이야. 원더 파워. 다 잡았다. 레오 박사, 이제 네 차례야. 흥, 어림없는 소리. 훨씬 더 강력한 전파로 모기를 다 불러주지. 엄청 몰려오고 있어. 저 안테나가 조종기인 것 같은데. 그래, 방법이 있어. 모기가 좋아하는 땀 냄새다. 받아라. 슈퍼잭, 내가 모기를 유인할 동안 넌 레오봇의 안테나를 없애. 안테나요? 아, 저거구나. 지앗! 슈퍼 냠냠 파! 이런, 고장났잖아. 뭐야, 내가 아니라 슈퍼잭을 공격해야지. 가려와. 이 자리가, 이 자리 가라고. 이거 뭐지? 캡틴 톰! 캡틴 톰! 괜찮아요? 난 괜찮아. 어머나, 얼굴 좀 봐.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봉. 그냥 목이 좀 물린 건데요, 뭐. 우리가 이겼어요. 캡틴 톰 덕분이에요. 맞아요. 캡틴 톰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잘했어요 여보. 빨리 와요. 약 발라줄게요. 여봉의 사랑으로 치료해줘요. 아, 정말 못 말이셔. 아빠. 우리 여봉이 해주는 맛있는 아침 식사 잘 먹겠습니다. 물! 물! 여봉, 너무 써요. 네? 그럴 리가. 어머, 아무 맛도 안 나잖아. 여봉, 얼굴이 빨개요. 어디 아픈 거예요? 그러고 보니 머리가 좀 아픈 것 같네. 이건 감기에 걸린 것 같은데. 감기요? 높은 고열 때문에 입맛도 사라지고 기운이 없어진단다. 빨리 고치지 않으면 영원히 입맛을 잃게 되지. 말도 안 돼! 감기를 낫게 하려면 튼튼 열매가 필요해요. 하지만 튼튼 열매는 숲속 깊은 곳에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랑 제가 빨리 찾아올게요. 그래! 다녀올게요. 잭,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슈퍼냠냠 도시락도 가져가렴. 고마워요. 여봉, 아무 걱정 말고 푹 쉬고 있어요. 내가 아주 많이 사랑하는 거 알죠? 쪽 빵녀빵녀. 아빠, 어? 빨리 가요.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 이렇게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밥맛도 없는 거지. 레오 박사님, 혹시 감기에 걸리신 게 아닐까요? 감기? 며칠 전에 감기에 걸린 뚱뚱 치킨이 있었거든요. 걔한테 올무신 것 같은데. 그걸 지금 말하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가만. 분명 감기를 치료하는 방법이자 괜찮이 있었는데. 찾았다! 내 감기를 낫게 해줄 튼튼 열매! 뭐더라는 거야? 빨리 가서 튼튼 열매를 찾아와! 네, 레오 박사님! 그래서 그때 이 아빠가 얍! 얍! 이 날렵한 발차기로 전부 다 물리쳤단다. 우와! 이 근처인 것 같은데. 잭, 너는 저쪽을 찾아보렴. 아빠는 이쪽으로 가볼게. 네, 아빠! 아야야야야야야야야. 튼튼 열매다! 저기 있었구나. 그런데 좀 높은걸? 좋았어! 슈퍼톰 변신! 왕년의 슈퍼 히어로 실력을 보여주지!
이럴 때를 대비해서 가지고 온 게 있지. 슈퍼냠냠 특수 장갑. 좋았어. 조금만 기다려요, 여보. 꺾어. 이쪽인 것 같은데. 저쪽이라니까. 아니야. 꺾어, 내놔, 내놔. 조금만. 조금만 더 됐다. 저거다. 이제 슬슬 내려가 볼. 뚱뚱 치킨 조심하라고. 아빠?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아빠가 위험해! 슈퍼잭 출동이다! 뚱뚱 치킨! 당장 멈춰! 슈퍼잭! 슈퍼잭! 우리 아빠 앙양이 슈퍼톰을 풀어줘! 무거워! 안돼! 큰일 날 뻔했네! 절대 놓치면 안 돼! 슈퍼잭! 슈퍼냠냠 도시락을 받아! 슈퍼냠냠 파워를 내기 위해선 케일이 필요하지. 케일의 비타민 A, 달걀의 단백질,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호이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케일 한 단, 신선한 달걀 두 개,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냠냠 프라이팬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케일 오믈렛! 슈퍼잭! 슈퍼잭! 감기 때문에 슈퍼냠냠 요리를 잘못한 게 분명해. 그동안 우리를 잘도 괴롭혔겠다. 어디 맛 좀 봐라. 넌 누구야? 너희들 같은 악당에게 가르쳐줄 이름은 없다. 견자! 어딜 도망가? 잭, 다친 데는 없니? 그 대단한 슈퍼톰도 한물같군. 저런 하찮은 녀석들에게 당하다니. 블랙캣? 왜? 아빠랑 아는 사이예요? 그래. 예전에 아빠랑 같이 활동하던 슈퍼히어로 블랙캣이란다. 실없는 웃음소리는 그대로군. 몸은 그래 보이지 않지만. 도와줘서 고마워요, 블랙캣. 만나서 반가워. 쫑알쫑알 시끄러운 꼬마로군. 착각하지 마라.
난 그저 내 낮잠을 방해한 녀석들을 정리했을 뿐이야. 또다시 마주칠 일은 없었으면 좋겠군. 그럼. 자, 튼튼 열매도 구했으니 엄마에게 돌아가 볼까? 네! 아... 여봉, 좀 어때요? 이젠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와, 다행이다! 여보, 잭, 정말 고마워요. 다들 배고프죠? 오늘은 특별히 더 맛있는 저녁 식사를 만들어줄게요. 야호! 맛있겠다! 우리 뚱뚱 치킨 빨리 와!